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또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장사가 중심인 호프집이나 고깃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문 닫으라는 소리다. 차라리 휴업을 하는 게 나을 판이다. 이렇게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왔는데 확진자가 대부분이 많이 늘면서 또다시 대부분 저녁 활동 시간을 줄이고 3인 이상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하고 휴직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모든 피해는 항상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밤 9시 또 10시 셧다운 등의 조치 등이 적용돼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니까 자, 잘 참고 있었는데 진짜 욕 나온다. 죽어가는데 총으로 따발총을 쏜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영업자들 그야말로 이 자영업자를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또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해고되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조그만 점포를 새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를 하는데 그 자영업자를 지금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정책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 정부가 정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냥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K방역 덕분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아졌다 뭐 이 방역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마치 금방 이 코로나가 퇴치된 것처럼 그렇게 선전했다가 좀 안 좋아지면은 그저 뭐 몇 단계 조치 또 강화하고 2주, 3주 계속 연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죽을 판인 것입니다. 자, 7월부터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6인으로 풀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방역당국의 혼란스러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오락가락하는 정부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7월에는 풀어줄 거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주에 민노총 8,000명 집회도 했는데 이제 와서 3명도 못 모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정부가 해명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민노총에서는 8,000명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때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 700명, 거의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민노총이 집회한다고 해도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200명, 300명 모일 때 8.15 집회 관련해서는 엄단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 뒤에는 그 집회 주최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김부겸 총리는 그 당시에 이 생화학가스 테러 집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미애는 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뭐 방역 수칙 위반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 생화학가스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민노총이 8,000명이나 모였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고 국민들은 민노총 모인 것만 보고도 아 이제 뭐 코로나가 많이 물러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똑같이 구분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방역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느 집단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그래서 휴대전화번호까지 다 이 추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8월 15일에 집회 갔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렇게 아주 급박을 했고 또 같은 날 8월 15일 날 작년이었죠. 8월 15일 집회를 한 그때 비슷한 공간에 민주노총에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정부가 맞나 나라가 맞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무한정 관용을 베풀고 풀어줬다가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3명 이상 모이지 마라. 아니 8,000명을 모이는 건 어떻고 또 3명은 왜 못 모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 없고 조금만 좋아지면은 지금 뭐 긴 터널의 끝에 다가왔다. 그리고 코로나 터널 긴 걸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곧 뭐 이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기본 기본 뭐 지원금도 대폭 늘리고 추경도 쓴다. 이렇게 하니까 곳곳에서 지금 아 많이 좋아졌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시간 차별로 줘가지고 영업을 하기를 하고 규제는 많이 풀어주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관한 이 방역은 강력하게 한다 이런 걸 뭐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좋아지면 확 풀었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확 규제했다가 이게 제대로 정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나빠지면 규제해버리고 조금만 좋아지면 풀어버리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오락가락하는 정부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이야기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등 셧다운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매출이 바닥에 추락한다. 자, 살아남을 것 같았던 소비를 위축시켜서 이 자영업자들은 2주 뒤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했는데 자 이러다가 좀 좋아지면 또 팍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겨냥한 모든 대책이 그러지 않을까 자영업자 그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자 뭐 시내버스 그리고 저기 지하철 이런 데도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빽빽하게 모이 가는데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미안하다. 나중에 뭐 보상해 드릴게. 이렇게 하는데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자영업자들이 그 보상은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영업을. 지금은 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뭐 과하게 해서 코로나가 번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번지는지 이거 심층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이런 법. 이런 조치들을 제발 좀 멈춰달라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어렵고 뭐 힘드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데 옛날에 누구죠? 정세균은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버려놓은 거 먹으면 되겠네. 또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편하겠네. 손님이 없어서 편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도 틀려먹었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